살자. 걷기 귀찮아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북극곰처럼. 요즘 SNS에서는 대충 살자 시리즈가 인기래요. 아마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잠시 놓아도 괜찮다는, 때로는 열심히 하는 게 전부는 아닐 거라는 유쾌한 위로 아닐까요? 누구처럼 보다는 여러분답게 대충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얘기할까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Until June의 Sleepless였어요. 대충 살자 시리즈가 꽤나 많더라고요. 대충 살자, 파마 망쳐서 삭발한 만화 주인공처럼. 대충 살자, 칼이 없으면 가위로 케이크를 자르는 엠버, FX의 엠버처럼.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게 최선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지금의 팍팍한 그런 삶에서 조금은 넉넉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충
사연 보냅시다, 여러분. 문자 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어플 마이케이는 무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대충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잠은 다 잤나 봐요. 청량 래퍼 한혜 씨와 함께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매출 관리해야죠. 실시간 매출 관리. 가게 홍보해야죠. 우리 가게 위치 등록. 알바생 뽑아야죠. 무인 광고까지 오케이. 사장님 안심 경영팩.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팩에. 행복 스토어와 11번가에서 확인하세요. SKMN 서비스. 오셨구려. 질렀구려. 고려로 가죠. 너무 싸. 반쪽물.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인지용. 인정.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쪽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지용.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묵직한 버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거짓말 안마의자.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에 쓰러져 장 속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장 배송 여에 쓰다죠. 여에 쓰다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에 쓰다죠.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지진입니다. 무료 무료 무료. 하나원 비즈마켓은 판촉 사은품 샘플이 무료입니다. 안심 안심 안심. 하나원 비즈마켓은 안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판촉 사은품은 하나원 비즈마켓과 상의하세요. 하나원 비즈마켓.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이곳은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김동수님이 저는 아내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지인에게 받은 문어 숙회를 아내 몰래, 아니 아내 오기 전에 혼자 다 먹어서 흔적도 없이 지웠네요. 근데 왜 이리 미안한지. 연애 시절엔 맛난 음식 먹으면 늘 아내 생각났는데 이젠 맛난 음식은 모두 제 입속으로 꼬리니네요. 이게 뭐죠? 아, 그러게요. 네, 저한테 지금 죄를 빌고 대신 빌고 계시지만 문어숙회 너무 맛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남겨주시지. 그래요, 뭐 와이프님도 동수님 몰래 소고기 치킨 피자 드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문화숙회 전 딱 한 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기왕 다 드신 거 차라리 확실하게 없애시고 다음번에 맛있는 걸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숙님. 신랑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 집중 입을 하고 있길래 웃으면서 놀렸더니 버럭하는 거 있죠? 흥. 그래서 저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이어폰 끼고 예디 목소리 들었어요. 먼저 말 걸기 전까지는 삐쳐 있을 거예요. 흥. 신랑 미워. 아, 뭐 그래요. 집중 입. 이게 집중하면 입이 약간 이렇게 오그라들거나 네, 튀어나오거나 그런 입을 보고 놀리셨는데 먼저 놀려놓고 뭘 이렇게 흥흥거리시나요? 신랑분은 아마 스스로 아, 나 기타 치면서 되게 멋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본인의 멋있는 모습을 상상했을 텐데 입을 콕 찍어서 놀리시니까 또 화가 나셨나 보네요. 지숙님이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 집중하는 입이 너무 멋있었다고. 더 화내시려나?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가서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뭐 어쨌든 귀여운 다툼이네요. 네, 흥흥. 네, 6657님 예디, 요즘 사장님이 수상합니다. 근처에 사무실을 더 내셨는데 이쪽 사무실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그쪽 사무실로 가져가시네요. 이러다가 다 가져가고 저만 이쪽 사무실에 버려지는 건 아닌지 마음이 심란합니다. 저도 데려가세요, 사장님. 유유 하셨네요. 그쪽 사무실을 더 그냥 꾸미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네. 이러다가 컴퓨터가 없어지고 복사기가 없어지고 텅텅 비어가는 거 아니겠죠? 불안할 만한 것 같은데 뭐 설마 6657님을 떼놓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예쁜 물건들을 새 사무실에 채워 넣으시려고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윈터플레이 슬리피가 함께한 When Autumn Comes 듣고 올게요. 떠나버린 그대는 마치 새빨간 단풍결. 그 짧은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져. 머지않아 겨울은 나를 덮치려 들 테고 길거리에 쓰러진 날겨본 온데간데 없어져. 내 추억들처럼 살산이 부서져 그 따스한 손길 날 어루만지며 녹였던 촉촉한 눈빛. 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대를 그리워 그리워하는 것뿐. 그대가 밟은 그 자리 서성의 뿐. 그대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댈 사랑했지. 같은 파란 하늘 아래서 모든 게 지워져도 천천히 지워지길 원했어. Yeah. 그대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댈 사랑했지. 같은 파란 하늘 아래서 모든 게 지워져도 천천히 지워지길 원했어. Hey. 인생은 생각보다 쉽게 변해. 사람은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해. 널 비워내는 건 머리로만 할 수 있지. 비가 내린다면 내 눈물이라 생각했죠. 내 삶은 미뤄 인생이란 짧고도 길어. 난 눈이 멀었어 뒤로 갈지 길을 잃었어. 그저 천천히 지경이 우린 어디로 가는 걸까. 너와 내가 듣는 곳은 어디야.
윈터플레이와 슬리피가 함께한 When Autumn Comes 듣고 왔습니다. 원하면 말해님. 네, 저도 말하고 싶네요. 다음날 아이들이 먹을 미역국 미리 끓여놓고 애들이 쓴 일기를 확인했는데요. 일기장에 학교 급식은 참 맛있다. 아침 저녁에도 먹고 싶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나도 나름 밥 잘하는데. 아, 너무 이거 너무 현실을 보셨네요. 팩트를 보고야 말았어요. 아, 내우리가 맛이 없나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순간적으로 절망적이셨을 것 같은데 어쩌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급식 먹으면 간식도 꼭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식단들이 있어서 그게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맛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지 못해서일 것이다 라고 네, 자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역을 싫어하는 건 아니겠죠? 뭐 미트볼 이런 거 해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네, 한번 해보시고요. 9891님. 남자친구랑 저희 부모님이랑 드라이브 다녀왔어요.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는 자리였는데 어색하지도 않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풍경들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 덕분인지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하셨네요. 와, 이거는 남자친구분이 정말 잘하셨나 보네요. 그쵸? 되게 편안한 분위기로 잘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되게 화기애애하게 잘 다녀오신 것 같은데 뭐 노력 덕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무리 노력해도 막 너무 성향이 안 맞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로 9891님의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네. 운명 얘기 오랜만에 또 해봅니다. 두 분은 운명인 걸로 알겠죠? 노형준님의 신청곡 닐로의 지나오다 들을게요. 이별을 말하고 넌 괜찮은 거니 여전히 내 하루는 온통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내가 잊혀질까봐 우리 시간마저 모두 무너질까봐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집 앞을 찾아가 너도 나만큼은 아닐지라도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
나만 널 사랑했더라면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텐데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나처럼 아픈 시간 속에 살아
노형준님의 신청곡 닐로의 지나오다, 그리고 유경숙님의 신청곡 김형중의 그랬나봐 듣고 왔습니다. 보라돌이님이 유치원에 가면 매일 저에게 안기고 말을 거는 여자 꼬마가 있는데요. 얼마 전엔 다른 선생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이 더 좋다고 얘기해서 슬펐어요. 유유. 이유를 물어보니까 더 귀여워서래요. 저는 그 선생님한테 귀여움에서도 나이에서도 졌어요. 유유. 너무 슬픈 사연이네요. 그 친구,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가끔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 한마디에 약간 삐치신 거 보니까 신경도 쓰시고, 이런 걸 보면은 한 귀여움은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뭐랄까, 너무 무덤덤하고 굉장히 그냥 털털하기만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네. 닉네임부터 세상 귀여운 보라돌이님,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귀엽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새로운 아이들이 또 들어옵니다. 잘해봅시다. 아셨죠? 5258님. 예디, 학원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지난주부터 저희 집 앞에 계속 서있던 귀여운 고양이가 갑자기 제 발을 핥는 거 있죠? 이건 무슨 신호인 걸까요? 행운의 신호일까요? 제가 고등학생이라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별거 아닌 일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하셨네요. 뭔가 이 그림을 상상해보니까 만화 속 한 장면,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고양이가 먼저 친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발을 핥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발에 뭐가 묻었나? 단계 묻었나? 스윗 단계. 어쨌든 동네에서 왠지 뭔가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025님의 신청곡 카밀라 카베오의 하바나 듣고 올게요.
걸어와 또박또박 말했다. 설문조사 중인데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빨간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했다. 오래 걸리지 않았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둘은 감사하다며 꾸벅 인사를 하고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난 어렸을 때 저런 거 진짜 못했는데 아무리 숙제여도 낯선 사람한테 말 걸고 부탁하고 그런 게 정말 어렵던데 참 잘하네. 한참 동안 내 시선은 그 소녀들에게 머물렀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한창 예쁠 나이. 얼굴에 뭘 바르지 않아도 민낯 그대로 그냥 예쁠 나이.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좋을 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진짜 좋을 때를 만나고 싶다. 아마 그럴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된 지 한참이었지만 그때 나는 어린 시절 꿈꾸던 좋을 때를 만나지 못했다.
맨 잘 있나요? 웬디는 다 컸나요? 후크 선장은 아직도 고집불통인가요? 항상 그리웠어요. 데려가 줄 순 없나요? 잘하지 않는 영원한 동화의 나라로. 어떤 맨 잘 있나요? 웬디는 다 컸나요? 그때 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제주소년의 팅커벨이었습니다. 몇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사람을 만나면 좋을 때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을 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정작 그 좋을 때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쵸? 사람마다 좋은 시절이라고 느끼는 때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 그 좋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다만 그보다 더 좋을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에서는요. 여성 의류 리코베스단에서 의류 상품권, 현대 해양 레저에서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탑승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9761님, 예원 누나, 저는 태권도 선수를 하다가 은퇴한 지 2주 됐어요. 부상으로 인해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빠르게 은퇴했습니다. 이제 선수에서 일반인으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매일 침대에 누워서 예원 누나의 방송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선수 때는 새벽 운동에 쫓겨서 매일 잠들며 들었는데 2주 동안 정말 완벽하게 다 듣고 잤습니다. 선수 때는 모르던 세상.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새롭네요. 저는 12월이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선수 육성을 위해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하셨네요. 와, 멋지다. 일단 멋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은퇴하고서 이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하고 공허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연을 보니까 이런 아쉬운 마음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이런 설레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느껴져서 이런 마음이라면 뭘 하든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제약되는 것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네. 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많이는 모르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참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마음껏 누리세요. 네. 9761님의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자아자. 0322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변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그리고 카멜의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습니다. 최정국님이 예디 저는 매일같이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설밤을 듣고 있어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 인생 공부도 되는 것 같아요. 투잡으로 일하는 건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힘은 들지만 보람 있어요 하셨네요. 투잡이면 정말 그냥 일 하나로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일을 하시면 정말 많이 지치실 텐데 아마도 극복의 이유는 보람이지 않을까. 일이 힘들어도 내가 배우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즐겁게 할 수 있더라고요. 힘들 때 드세요. 에너지 음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투잡이에요. 네, 힘내요 같이. 아셨죠? 네, 저도 에너지 음료 좀 주세요. 네, 저도 보내주세요. 홍정의님, 3년 만에 라디오를 듣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면서 쉴 새 없이 달렸는데 결과는 이번 달에 폐업 신청합니다. 좀처럼 수그러든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네요. 힘내라고 한번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3년 만에 라디오를 들으신다고 하는 걸 보니 최소한 회사 운영이 3년을 넘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꽤나 긴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참 말씀하신 것처럼 쉴 새 없이 달리셨을 텐데 이게 그냥 내 탓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셨고 충분히 잘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른 그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할 에너지를 잘 충전하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뭐 자동적으로 자존감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힘내시고요. 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시죠? 정희님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레나의 I like you 듣고 올게요. 레나의 I like you 듣고 왔습니다.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 됐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청량 래퍼 한혜씨와 잠은 다 잤나봐요. 함께 하도록 할게요. 1부 끝곡입니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Why Not Me 듣고 올게요. Sleeping nights without you, with shadows on the wall. My mind is running wild, trying hard not to fall.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but say I'm just a friend. My heart is broken up into pieces, 'cause I know I'll never free my soul. It's trapped in between true love and being alone. When my eyes are closed, greatest story told.
어서 서류를 옮겨. 어디로 가죠? 매일 아침 6시 89.1MHz다 영어가 아플 때 조승연의 Good Morning Pops. 평범한 아침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가 내게 말을 걸기 전까지는 혹시 음악 앨범? 네. 나도 음악 앨범 좋아하는데. 예? 뭐라고요? 나도 이현우의 음악 앨범 좋아한다고요. 아, 진짜요? 네, 방금까지도 듣다 왔는데 지금은 무슨 노래 나와요? 지금이요? 당신의 취향을 공유하세요. 아침의 좋은 습관, 이현우의 음악 앨범. If I had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 would have told you that you look good as I walked away.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시에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귀를 지켜주는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로를 씻겨주는 밤, 라디오에 몸을 맡긴 채 들어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몸이 풀릴 때까지 포근한 말투와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설레는 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이 밤에 듣기 좋은 가사 한 구절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노래 한 조각. 오늘 들어볼 노래는 박희숙 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요, 숀의 Way Back Home이라는 곡입니다. 특히 저는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수없이 떠난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빈자리가 느껴질 때, 그때야 그 사람 없인 나도 없단 걸 깨닫잖아요. 사랑하는 이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에게 달려갈 것 같은 이 가사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박희숙 님이 신청하신 노래, 숀의 Way Back Home 들을게요.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걸렸네.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지금 다시 way back home.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걸 수없이 떠는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귀요미 매력까지 들켜버린 마력 화수분 오빠 나왔는데 잠이 오니? 좌니?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같은 누나 나왔는데 잠이 오니? 허세마저도 이쁘게 봐주실 설밤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잠은 다 잤나봐요. 진짜 이쁘게 봐주실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하고나 맨날 걱정해요.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이네요. 자칭 도톰한 입술 미남이며 뷰티 방송계의 블루칩이자 브라질에서 인정받은 삼바 왕자, 피아노 연주가 가능한 1급수 청량 래퍼 한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밤 가족 여러분. 네. 한혜입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패기 있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에너지가 넘치군요, 오늘. 네. 넘치는군요. 아, 네. 넘치는군요. 네.
아나운서 같았어요. 네, 가끔 이렇게 고쳐드리는 게 필요해요. 네. 앞에서도 되게 프로페셔널한데? 네, 뭐 늘 그렇습니다. 네. 그만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네. 진짜 그런 거 있거든요. 왠지 그냥 설범 가족들은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마음 놓고 하게 되는 말이나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네. 한혜 씨도 그런가요? 어떠신가요? 있죠. 뭐 진짜 친한 친구들 혹은 가족들 앞에서는 좀 아무래도 편한 행동들이 나오곤 하죠. 또 불편한 상황에서는 못 보여준 행동들도 가끔 나오고. 네. 그렇겠죠. 네. 설레는 밤 가족들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담아서 네. 갑자기 감사함이라고. 네. 그럼요. 감사하죠. 네. 설레는 밤으로 사행시 한번 가봅시다. 아, 사행시요. 네. 또 아무 말 대잔치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네. 다 이해해 주실 테니까 네. 네, 한번 가볼까요? 설레는 밤. 네. 생각할 시간 한 5초 드릴게요. 5초요? 네. 5, 4. 아니, 그냥 주세요. 네. 그래요.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띄워드립니다. 설. 설마 했는데. 오, 레. 레드 와인 먹고 있니? 눈. 눈? 설검 과정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포기인가요? 첫 실패네요. 첫 실패. 너무 어려워. 내도 어려웠는데 는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요. 원고는 보시나요? 아니 보는데. 네, 더듬으시네요. 아, 네. 저는 이런 사행시 같은 경우에는 네. 행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느끼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우리가 설마 가족분들이 다 이해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포기를 하시네요. 아, 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다음부터는 첫 실패. 네, 실패가 없기를 네 바라보고요. 사람은 또 실패를 딛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더 다음에는 더 기대해봐도 네. 되겠네요. 멋진 행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저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됐어요. 와. 이번 달에 가장 기분 좋았던 어떤 일 하나를 꼽자면 어떤 거 있으신가요? 이번 달에 뭐 이번 달 좋은 일 많았어요. 삼바 왕자도 되었고. 네. 뭐 근데 뭐 뭐니 뭐니 해도 네. 바쁜 와중에 약간 힐링하러 설밤에 오는 이 매주 역시 매 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하지 않나. 아, 역시. 이러다가 뭐 다른 데 가서는 다 그 프로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능숙하게 얘기를 해서 네. 뭐 이게 날아가는 얘기처럼 뭐 들리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진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번 놀토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매드 뷰티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네. 연애의 맛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네. 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뭐 설레는 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11월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거 하나만 말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것도 참 뭐 행복하고 좋은데 한 2, 3일 쉬면서 여행을 빨리 좀 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요새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쉴 수 있는 휴식, 힐링의 시간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2564님께서 새벽 퇴근길 라디오를 켰는데 한혜 씨 목소리 들으니 매우 반갑네요. 예능에서도 정말 잘 보고 있어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2564님 포함해서 이 시간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일 마치고 퇴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뭐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고 또 늦게 퇴근할 때도 많은데 뭐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뭐 조금이나마 제가 힘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이고요. 그러면 나는 화이팅. 네, 그래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그냥 다른 것보다도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께 그냥 소소한 작은 즐거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이 시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어플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설레는 밤 홈페이지 일요일 잠은 다 잤나봐요 게시판에도 사연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네, 노래 듣고 와서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호야 한혜 베이비 유.
내가 있단 걸 잘 알아 넌 아니라고 말을 해도 가능 발목에 타투까지 자석처럼 들리게 해 No baby 필요 없어 what you have spell 네 존재 자체가 like a star Oh yeah you're so beautiful baby 나도 이미 보내 저장해 또 some more 망설이는지 지금 말할게 baby you you babe you you babe you you 네가 뭐라든 baby you you babe you you babe you you 이러면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을 심장해 너와 내 눈 키스를 you you babe you you babe you you're my baby too 하루 종일 궁금해 넌 뭐 하고 있을까 하루 종일 네 프로필만 쳐다보다 하루가가 매번 먼저 오던 네 전화인데 이제 내가 먼저 걸고 있어 내가 미쳤나봐 baby 필요 없어 what you have spell 네 존재 자체가 like a star Oh yeah you're so beautiful baby 나도 이미 폰에 저장해 또 써 no more 망설이는지 지금 말할게 baby you you babe you you babe you you 네가 뭐라든 baby you you babe you you babe you you 이러면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을 성장해 너와 내 눈 키스를 you you babe you you babe you you my baby still 조만간 다음 주란 말은 너의 지금 너네 동네 달려가 꺼내 이끌어오르면 억지로 눌러 뭐해 핸드폰만 부여잡고 텍스트로 말해 뭐해 baby you 내리 shoot go it's not it 내리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으니까 책임은 내게 전가해버리고 느낌이 나는 어디로 말만 해주면 돼 shoot baby you you babe you you babe you you 네가 뭐라든 baby you you babe you you babe you you 이러면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을 성장해 호야 한혜의 Baby You 듣고 왔습니다. 매주 일요일 2부에 함께하는 잠은 다 잤나봐요. 이번 주에는 아버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몇 개 모아봤는데요. 아버님. 네, 한혜 씨부터 소개해주세요. 신상호님.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보고 싶은데 느닷없이 장가를 안 가겠다고 선언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이라고만 답하고 아무래도 여자친구와 헤어졌나 봅니다. 안타깝네요. 결혼까지 네. 생각했던 그런 여자친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부모님들은 항상 이런 자식들의 연애나 상황들을 항상 알고 싶어 하시고 네.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또 뭔가 말하기 부끄럽고 이런 경우들도 또 있죠.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사실 이게 느닷없이 장가를 안 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으면 슬픈 경험을 하셔서 그냥 장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헤어져서 그런 건가? 그런 거겠죠. 그 아무래도 저는 제 생각은 신상호님이 네. 사연으로 이렇게 써주시긴 했지만 네. 실제로 받은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느닷없이 장가를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할 때 그 아들의 어떤 말의 뉘앙스를 분명히 느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헤어진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그냥 뭐 조용히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뭐 다시 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만약에 아드님이 네. 이별을 하신 거라면은 또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압박하시는 것보다 네. 조금 지켜봐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어떤 결심이 생기거나 이 정도의 슬픔을 겪었을 때에는 분명히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면은 맞아요. 빨리 장가 갈게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상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가 하면 따님 때문에 잠 못 드는 아버님도 계십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김한율님. 얼마 전에 딸이 최종 면접을 봤는데 불합격했어요. 본인은 잘 본 것 같다고 했었는데 저녁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폭풍 오열을 하더라고요. 딸아이 걱정에 잠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눈물 흘리는 모습에 아마 따님보다 더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우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최종 면접 떨어지고 마음이 계속 안 좋았다가 또 편한 집으로 네. 와가지고 네. 그 마음 안에 있던 슬픔들을 이제 쏟아낸 거죠. 따님 분이. 그렇겠죠. 네. 글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시험을 잘 못 보고 와서 어렸을 때죠. 네. 학교 때 시험을 막 실수를 하고 그래서 네. 생각보다 너무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수가 나와서 막 너무 억울하게 운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아빠는 왜 우냐고 다그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아, 뭐. 엄하셨기에 네. 네, 이렇게 다그치는 아빠도 있습니다. 아. 근데 완율님은 정말 너무 따뜻한 이런 딸의 마음을 헤아리는 네. 그런 아빠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영원 씨 아버님도 네. 우는 모습이 보기 슬프니까 네. 위로의 말로 건네신 거겠죠. 그 당시에는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왜 우냐? 아버님이 이제 표현을 왜 울긴요? 표현을 속상하니까 울죠. 그래서 더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포장이 안 되네요. 자. 네, 그럼요. 네. 아니 근데 그때는 뭐 엄하셨던 그런 부분이 저에게 많이 좋은 영향을 끼쳤으니까. 네. 네, 완율님도 저는 이런 마음 자체가 따님한테 정말 큰 뭐랄까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님께서. 네. 위로우주 같은 거 한 잔 딱 사주시면 또 어떨까요? 최고죠. 네, 평소에 부모님하고 또 자녀들하고 술 먹을 일이 잘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 번씩 마셔보면은 또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가끔 이런 시간을 갖는데, 네, 네 정말로 저는 사실 부모님이랑 마신 술이 가장 많을 거예요. 네, 이런 시간을 갖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술을 잘 드시는 게 아니지만 네. 네, 저는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부모님을 항상 가장 먼저 찾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효녀네, 효녀. 네, 뭐 그렇죠. 네, 네 설범의 간판 효녀. 네. KBS의 효녀. 네, 감사합니다. 한혜 씨는 네. 부모님과 가끔 한잔 하시나요? 저도 가끔 이제 뭐 명절이나 네. 이럴 때 가끔 한 잔씩 할 때 있어요. 혹시 부모님께 위로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6학년 때였나 근데 제가 학교 네. 우선 형들한테 되게 네.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제가 막 이렇게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눈에 띄었나 봐요. 이유 없는 폭력을. 네. 되게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같이 이제 등산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해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어차피 뭐 세상은 흘러가는 거니 네. 너무 개의치 말아라. 그리고 그 친구들 이제 저를 때렸던 형들 네. 형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지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히 그 상황이 무서워서. 근데 일반적인 부모님 같으면은 뭐 그냥 지나가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 의견을 되게 잘 들어주시고 또 현명하게 또 이렇게 받아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존중해주셨군요. 네. 무엇보다 한혜 씨의 그 마음의 상처가 네. 충격이 꽤나 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극복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전혀 그래서 저는 상처가 없습니다. 아버님의 힘이 굉장히 네. 컸다.
컸다고 생각하고 네. 그 순간에 정말 아버지라는 존재가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한혜 씨에게 네. 네 앞으로 더 행복하면 되고 또 행복하게 해드리면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완율님의 따님 다음 시험에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이번에 한혜 씨 읽어주시죠. 강경호님.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요즘 중학생 아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나 봅니다. 자주 못 보니 더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문자나 통화를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아들이 제 톡도 읽지 않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좀 바꿔달라 하니 그만 좀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숨 막힌다고요. 사춘기를 저도 겪어봤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아들이 걱정되기도 해서 잠이 안 옵니다. 아,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아들이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저희는 이제 강경호님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네. 서운하고 아들이 걱정돼서 네. 뭐 그러는 걸 잘 알지만 또 중학생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못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사춘기를 겪고 아버지의 표현이 네. 나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많은 것 같고 혹은 너무 집착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드님도 뭐 정확히 어떤 뭐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강경호님께서 속도 상하시고 네. 그러실 수 있지만 좀 아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또 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물론 많이 생각해보셨겠지만 맞아요. 내가 하는 말이나 혹은 버릇들 중에서 너무 아들이 조금 뭐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 혹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뭔가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대화 자체를 좀 꺼려하는 느낌이 드니까 네. 이게 방법이 없다라고 되게 막막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아드님도 아마 그렇게 말하고 마음이 100%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 편하지 않죠. 네. 네. 그랬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것을 조금 쉬어가면서 아들이 그냥 뭐 일단은 겉으로 말을 한 게 그만 좀 연락하라 뭐 숨 막힌다라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연락의 횟수를 줄여보고 뭐 한 번 연락할 때 더 밝은 느낌으로 뭐 오늘 하루는 뭐 어땠니 아들? 뭐 잘 있었니? 너무 궁금하다. 연락 좀 다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어머니하고는 소통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 아드님이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만 좀 연락하라고 하고 숨 막힌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아들이 말을 한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풀 수 있는 대화를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어떤 이유적인 거는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꼭 풀릴 수 있는 아드님의 그런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네. 고충이 확실히 있네요. 네, 이 사춘기는 정말 모두가 힘들면서 겪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인가 봐요. 네, 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노래 한 곡 다시 또 듣고 오겠습니다. Pretty Much의 Would You Mind 듣고 올게요. If I pulled you closer,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Yeah. Let's go. Say you don't catch feelings. Say you ain't the love type. I'ma have to work then the whole night. Nothing like your ex, no. This ain't what you used to. Just give me that chance, girl. Won't lose you. And I know you've been hurt before, but I'll make it better for ya. I'll make it better for ya, for ya. Ow. And you've heard it all before, but I've got a question for ya. I've got a question. If I pulled you closer,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In my hands, you know when we grind, when we grind. Would you mind? If
the moment. Ain't no need to be shy. I got room for your friends if your friends wanna ride. Tell them not to stress though. I'll treat you so special. Just give me the chance, girl. And I won't let go. Know you've been hurt before, but I'll make it better for ya. I'll make it better for ya, for ya. And you heard it all before, but I got a question for ya. I got a question. If I pulled you closer,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마치의 울주 마인드 듣고 왔습니다.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한혜 씨와 함께하는 잠은 다 잤나봐요. 이원국님이 10월 인사 이동에서 팀을 옮기게 됐는데 힘든 팀이라 매일 야근에다 일이 어려워 머리가 아프네요. 내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답니다. 언제나 익숙해질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직 뭐 한 달도 안 된 시기잖아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죠. 뭐 결국에 적응하시겠지만 좀 네. 시간이 필요하죠. 그 익숙한 정든 곳을 또 떠나는 뭐 네. 마음이 또 좋지는 않으실 텐데. 그렇죠. 이게 또 야근을 많이 하는 힘든 팀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적응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혜 씨는 인사 이동 뭐 이런 걸 겪을 일이 없으시잖아요. 뭐 아무래도 뭐 예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사 이동 할 일은 그쵸. 없는 직업군이죠. 네. 네. 뭐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팀 사람들이 지금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다른 팀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참 손발을 맞췄던 뭐 매니저 친구가 네. 저에게 이제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회사를 좀 옮겨보고 싶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나 잘 지냈고 이제 오랫동안 정이 들었으니까 가슴이 되게 아픈데 그렇죠. 그렇다고 아, 야 무조건 있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정말 그러려면 누구나 뭔가 확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네. 그게 또 내 마음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 부분이 더 속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매니저가 바뀌는 거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 뭐 같이 제작하는 멤버가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한번 눈물샘이 터져봤으니까 네. 네, 이 마음을 잘 압니다. 네, 그러네. 네, 이원국님이 새로운 팀에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이건 그냥 흐르면 흐를수록 익숙해질 거라고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혜 씨. 송광우님 자다가 눈 떴는데. 갑자기 얼큰한 해물 짬뽕이 생각나네요. 저녁에 짬뽕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짜장면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짜장면 먹었거든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 그런지 계속 머릿속을 맴도네요. 못 주무실 정도인가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먹고 싶었는데 다른 거 먹어서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저 이거 공감됩니다.
저도 먹을 거를 굉장히 정해놓고 사는 스타일이라. 네. 요새는 어떤 맛있는 걸 드셨나요? 아, 요새는 사실 제가 좀 바빠서 뭐 도시락 위주로 먹었는데. 네네. 아,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메뉴를 정하잖아요. 만약에 네. 점심에 뭐 짜장면을 먹으러 가야 한다. 네. 그러면은 이 뇌부터 이 내 장까지 네. 소화기관까지 이 짜장면을 먹는 모드로 바꾸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 뭐 짜장면 먹을 생각에 네. 맛있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네. 가다가 갑자기 메뉴가 뭐 피자로 바뀌어요. 네. 그럼 김이 확 새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서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네. 아무거나 배에 넣을 순 없다 이런 네. 거군요. 내가 짜장면 모드로 지금 바꿔놨는데 피자가 웬 말이냐. 네. 그런 거죠. 꼭 계획하신 것만 드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음식 변수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문득 중국 음식 취향이 궁금해지네요. 동시에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지금 한창 뭐 짜장면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저는 근데 진짜 짜장면이에요. 네, 저도 짜장면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매운 걸 좀 잘 못 드시진 않잖아요. 아니요, 못 먹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되게 매운 거 잘 드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못 먹어서 그래서 짬뽕보다는 짜장면을 좀 선호하는 편이네요. 네. 되게 잘 드시는 줄 알았는데 매운 거를. 매운 거를 의외로 잘 못 먹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새롭게 알아가고요. 네. 송강호님 내일 점심에 꼭 해물짬뽕 드시고요. 네. 0519님은 구내염 때문에 고생 중이시래요. 무려 4개나 생겼다고 하시는데 요즘 너무 피곤하셨나 보다. 근데 구내염이 뭐지? 입속에 그 입병 생기는 거죠. 네, 겪어보신 적이 없나 보네요. 네, 입병이 그거 말하는 건가? 그 입 안에 하얗게 이렇게 염증같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지칭하는 또 다른 게 뭐더라? 다른 거요? 뭐. 피디님이 사투리는 잘 모르겠다고? 자신상해. 자신상해. 지방 사람 자신상해. 사투리로 지칭하는 용어가 또 있을까요? 뭐 입병 이런 거 있지 않나? 입병. 혓바늘. 혓바늘. 혓바늘이랑 좀 달라요. 알고. 다른가요? 네, 이건 네. 다른 거여서. 네, 정말 입병의 종류를 정말 겪어보지 못하신 분 같네요. 하네시는. 네. 저도, 피곤하면 막 몸살도 자주 걸리고 그러는데. 구내염은 잘 모르네요, 제가. 네. 입 쪽으로 굉장히 건강이 타고나셨나 보네요. 네. 네, 저 자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그게 다 연결이 되나 봅니다. 네. 이렇게 헛웃음이 나서. 그렇게 헛웃음 하시기 있어요? 아니, 그냥. 정말 뭐, 헛웃음 하시네요. 네, 본능적이었던 네. 거여서. 네. 자, 넘어가 주시고요. 네. 이거 근데 뭐 먹을 때도 진짜 불편하고. 네. 매운 거 먹을 때도 진짜 아프고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큰일이다, 이거 진짜. 네. 신경 쓰이는 거지, 계속. 이게 아마 뭐 스트레스도 이유이실 수 있고. 네. 피곤함. 도 이유이실 수 있을 텐데 얼른 몸의 컨디션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0510님 약도 꼭 자주 바르시고요. 충분한 네. 휴식 기간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피곤하면 그렇게 다래끼가 생기던데. 다래끼 그런 거. 그렇군요. 네. 눈으로 오시는군요. 네. 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네. 눈 염증에. 앞으로 눈 건강에 네. 꼭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니아 많이 드세요. 아로니아요? 네네. 베리류를 많이 먹으면 눈에 좀 좋다고 합니다. 믿음직스러워. 네. 네. 네, 든든하죠. 네. 네. 든든해요. 그래요. 설밤의 공식 정보녀예요, 정보녀. 건강 정보녀. 뭐가 많네, 계속. 네.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다시 와볼게요. NCR의 I'm Fine 듣고 오겠습니다. 수고한 오후에 사랑 영하고
서곤서곤 그대 미소를 들어요. 그래 그때 거기 사랑은 많은 날들 못한 많은 말도 이제 Yes I'll find 엔시아의 I'm Fine 듣고 왔습니다.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한혜씨. 5614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인데요. 한 여자에게 두 번 고백하고 두 번 다 차였어요. 그래서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결국 그 여자애가 SNS에 연애 중을 띄웠어요. 전 진짜 아니었나 봐요. 며칠 전에 더 이상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연락하고 싶어요. 자꾸 생각나서 잠 못 들고 있어요. 정말 해바라기 사랑이네요. 그쵸? 귀여워.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 나름의 5614님 얼마나 마음을 많이 끌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으시네요. 아니. 차여본 적 없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 되게 얄밉다. 아, 진짜. 아니, 저는 두 번 고백해서 두 번 다 차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쵸. 웃을 일 아닙니다. 아, 웃음 멈추세요. 아, 의료기사 죄송합니다. 네, 그럼요. 정신 차려야지. 네. 아니, 이게, 이제 진짜 정말 마음이 큰 것 같은데, 어리지만, 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친구로 지내자고 하고, 또, 근데도 계속 연락하고 싶고, 자꾸 생각나서 잠 못 들고 있고, 이거는 근데 좀 연락을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저희가 뭐 조금 위로랍시고 없는 말들을 하게 되면은 오르길사님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뭐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연애 중을 띄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오르길사님에 대한 마음이 크게 전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분이 연애를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이성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하고 싶고 곁에 두고 싶더라도 이제 끝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이게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네. 뭘요? 다시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다시 생길 수 있고 이거는 네.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네. 미련이 잘 안 버려지겠지만 네.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줘요. 오류기사님 알았죠? 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요. 네. 설마 공식 의사 선생님이 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네, 약은 시간입니다. 오, 네. 래퍼 같았어, 래퍼. 네, 좀 시적이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음이 좀 정리되면 사연 또 한번 보내주세요. 알았죠? 해피해피님은 아들이 여자친구랑 500일 됐다고 선물이랑 같이 줄 손편지 쓰느라 여태 안 자고 있네요. 엄마 생일에는 딱 다섯 줄 적어줬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다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다섯 줄에 꾹꾹 눌러서 네. 감정을 담아가지고 썼을 거예요. 아, 또 아들의 편을 네. 네, 아들의 그런 마음을 또 대변을 해주시네요. 다섯 줄 쓰다가 손에 지났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너무 어디서요? 꾹꾹 쓴 나머지. 네? 너무 뭐요? 꾹꾹꾹 눌러쓴 나머지.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고. 네.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죠. 다섯 줄 쓰셨나요? 네, 부정하지 않네요. 아니, 제가 네. 예전에 네. 어릴 때 네.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유치원 같은 데서 네. 그 편지를 쓰게 하잖아요. 네. 그 부모님에게. 네,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부모님이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편지에 뭐 엄마 바보야. 네. 엄마 멍청아. 뭐 엄마 뭐 이런 걸 제가 엄마 멍청아. 뭐 그런 걸 제가 써놨더라고. 근데 엄마 그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네. 한 번씩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은 그 편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건 뭐 되게 귀여운 편지네요. 엄마 바보야, 엄마 멍청아 이렇게 하는 어린이 한 해의 그런 네. 편지였네요. 커서는 편지 안 쓰셨어요? 아, 편지 쓸 일이 사실. 네. 또 무뚝뚝한 부산 사나이인가요? 부모님께는? 아, 잘, 뭐 말로는 많이 해도 편지 쓸 일이 잘 없었긴 했는데 또 이 기회를 삼아서 그럼요. 편지를 써봐야겠다. 가사도 많이 쓰시니까 네. 또 엄마에 대한 마음도 꾹꾹 한번 눌러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딱 다섯 줄. 네. 한번 추천드려봐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곡을 또 듣고 올게요. 에반 앤 제런의 The Distance 듣고 올게요. I can't take the miles, I can't take the time.
에반 앤제런의 더 디스턴스였습니다. 오늘 설레는 밤은요, 자칭 도톰한 입술 미남이며 뷰티 방송계의 블루칩이자 브라질에서 인정받은 삼바 왕자, 피아노 연주가 가능한 일급수 청량 래퍼 한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11월에도 공개 예정인 음원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된 건 없는데 제가 이래저래 많이 또 씨를 뿌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픈될 일만 남은 거군요. 네, 뭐 언제 뭐 각 아티스트들이 언제 발매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올 수도 있고요. 제 노래도 빨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날 수 있나요? 아, 물론이고요. 제가 계속 욕심이 나가지고 또 안 낸 지 조금 됐거든요, 제 노래를. 그래서 계속 욕심을 좀 내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곧 한혜 씨의 신곡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뭐 피처링한 곡도.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피처링한 노래들까지 다 챙겨주는 방송이 없어가지고 이 기회를 빌어 또 설레는 밤 사랑합니다. 바로 또 갑자기 사랑 고백을. 너무 사랑해요. 네, 다섯 줄로 써오라고 피디님이 네. 꾹꾹 눌러 담아서 써오라고 지금. 다음 주에 제가 다섯 줄 네. 편지 써오겠습니다. 말만 하시지 말고요. 네, 진짜로. 언행일치. 언행일치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에도 일요일 밤은 한혜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한혜 씨 보내드리면서 위수의 빛나 들려드릴게요. 한혜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너는 나의 모든 말들을 사려 깊게 귀담아주네. 빛나 너의 눈.
목소리를 들려줘 설레는 밤이 되게 속삭여줘 지친 나를 안아줘 따뜻하게 그래 넌 날 알아주는 위로가 돼 Hold up, okay I know 너와 함께라면 정말 없고 차가운 이 밤도 따뜻해져 고마워 설레는 밤이야 나도 저는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고 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고 너무 피곤하지만 꿈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네요. 하늘은 높고 살찐다님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루를 꽉 채워서 보내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 시간이 정말 뿌듯하고 멋지고 스스로가 대견할 거예요. 그 순간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끝곡은 아론 에스페의 뮤직맨 준비했어요.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설레는 밤 김예원이었습니다. I'm gonna learn the chords to that secret song Play one night for the girl I love She don't love me back, but that's okay. She'll change her mind when I start to play. And she'll begin to understand. Forget all about that other guy, Danny. I'll reach the high notes and close my eyes She'll cover her mouth and be so surprised To marry me Tell her all what we can be And she won't bring up those other plans She can't deny a music man
words and all the words. Practiced till my fingers hurt. Drove to her house and knocked 10 times. She finally let me come inside.